티라나위발톱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티라나위발톱이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 그래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는 흥행이 잘 안 됐다고 하던데. 그게 왜냐면 저게 주라이 공원 같은 거 갖고 붙으니까 안 되냐고. 그럼 그때 이제 그 돈 엄청을 벌고 이랬던 그 사제들을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. 그때 시작... 당시에 24억이면 지금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더란 거예요. 사실 요즘 웬만한 그 조금 이렇게 중소 영화가 그 버짓이 한 50억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24억이면 엄청 큰 돈이야. 예. 그때 최초로 다 이제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. 근데 그때 당시에 출연료가 4만 원 정도밖에 안 될 때 전 30만 원 줬어요. 오, 그런 후배들은 여기 거기 한번 나가면 돈 벌니까 좋았네.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고 쉬는 날. 예. 아하. 아 돈을 안 주고 이런 소문이 도는데 그건 아니고. 아이 다 그거 다 구라야 그거. 아, 그래. 오. 아니 그 저기 엄영수 씨 이런 분들이 지명되는 거 출연시키면 돈을 안 주는데 그런 거 아니고. 나는 다 줘요. 아하. 용수 형도 원래는 홍콩할매 귀신인데 엄영수 형 씨는. 그건 집 샀어 그걸로. 아, 나 때문에 세 번 결혼한 거야. 그때 번 돈으로. 어, 그때 번 돈. 아 선생님과 홍콩할매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안보니까. 그러면 심형래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그 세 번 결혼한 엄영수는 없을 거야. 안 하던데. 저는 못했지. 아 그래요? 어허. 아 나 때문에 사실 세 번 결혼을 할 수 있어요.